선명한 포탄 궤적이 쭉쭉 뻗어나가자마자 전차가 꽝꽝 하고 폭발하며 산에 울려 퍼지는 폭발음이 마치 볼링장에서 공에 맞은 핀이 쓰러질 때 나는 텅텅 하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별칭이 바로 볼링장 전투.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6.25 전쟁 초반 국군이 북한에게 결정적으로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바로 북한의 소련제 T-34 중전차. 그렇다면 한국군은 T-34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북한의 전차 보유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도 미국에게 계속해서 전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요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형엔 전차가 필요하지 않다. 산이 많으니까. 또 말로만 북진 통일을 외쳤던 당시 남한 당국의 허풍을 너무 믿은 탓인지 전차를 주면 북한으로 쳐들어갈 것 같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관련 이슈로서 초반에 국군의 악몽 같은 기억을 선사했던 북한의 T-34 전차와 국군이 보유한 유일한 기갑 장비였던 그레이하운드의 처절하고도 불쌍했던 화력, 그리고 미국이 북한 기갑 부대를 박살낸 최심의 카드는 무엇이었었는지, 6.25 전쟁 당시 기갑 부대 활약이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오늘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의 기갑 장비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원조해준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27대, M3 하프트랙 병력 수송 장갑차 24대가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독립기갑연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기갑부대란 탱크가 있어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탱크 지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장갑차로 이루어진 기갑연대가 국군에 생긴 것입니다. 미국이 이 장갑차들을 공유한 이유도 당장은 기갑부대의 필요가 없지만 혹시 나중에 기갑부대를 창설할 그때 경험이 있는 기갑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용으로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생각에는 이것이 정찰용 장갑차이므로 아무래도 공격용으로 쓰기에는 어렵겠지 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국군은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한물간 장비였던 그레이하운드를 너무나도 아꼈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말입니다. 당시 국군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그레이하운드를 몰고 38선을 쭉 순회하면서 국군에게도 당당한 전차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국군 사기 진작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건군 초기 한국 육군이 별다른 중장비를 보유하지 못했던 시기 위풍당당하게 움직이는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는 대중들에게도 인기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인 1949년 8월 15일 국군 시가 행진이 벌어진 서울시내, 이날 서울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와 환호를 받은 장비가 바로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였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 경호를 위해 수시로 경무대나 서울 시내의 행사장에 출동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갑 장비라고 할 수 없었던 정찰용 장갑차를 국군은 너무나 애정을 가지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군은 그레이하운드를 북한의 T-34와 차이가 없는 같은 탱크로 생각할 정도로 전차에 대해서는 엄청 무지했습니다. 6.25가 터진 뒤 너무나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원래는 정찰용이었던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는 육군 7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T-34 전차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도 의정부 축성령에 투입됩니다. 사실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는 말 그대로 장갑차여서 장갑이 얇고 주포의 화력이 약한 탓에 T-34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나선 이유는 공황상태에 빠진 국군의 사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자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는 T-34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으나 T-34는 37mm 포탄을 전부 다 튕겨냅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국군의 그레이하운드는 꽝꽝 돌덩어리로 변하며 터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국군은 수많은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를 잃고 후퇴하게 됩니다. 1950년 7월 8일 충북 진천지구 전투 수도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는 다시 출동하게 됩니다. 수도사단장 김석원 장군이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로 북한 T-34 전차를 상대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일본 육사를 나와 일본군 대령까지 했던 김석원 장군. 김석원 장군도
이 장갑차로는 T-34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장갑차가 한 번쯤 선두에 설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김 장군의 의도는 성공합니다. 국군 보병들은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를 전차로 착각하고 만세를 부르는 등 사기 충천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갑을 두르고 굴러다니는 것은 모두 전차로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진천 전투에 그레이하운드를 몰고 참전했던 한 국군 중위의 회고입니다. 나는 코끼리를 향해 달려드는 쥐의 심정으로 장갑차를 몰고 돌격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는 37mm 주포로 T-34 전차의 게터필터를 명중시켜 기동 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바로 두 대의 그레이하운드가 희생된 끝에 간신히 거둔 전과였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그레이하운드는 북진 중에도 손실이 계속됩니다. 중공군 때문에 흥남에서 철수했던 당시에는 단 한 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에 밀려 휩터 중이었던 당시 10만이 넘는 민간인을 수송선에 태우는 바람에 공간이 모자란 미국 수송선단 측은 이런 구형 장비까지 실을 수 없다며 그레이하운드 수송을 거부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국군은 흥남 부두에서 마지막 한 대 남은 최후의 그레이하운드를 불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국군 기갑연대 최후로 남은 장갑차를 불태우게 된 승무원들은 너무나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대성코 통곡했다고 합니다. 1950년 개전 초기 미군조차도 질풍같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T-34에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전차는 전차로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알보병으로 T-34를 상대했던 미군은 오산 중미령에서 패한 후 너무 급박한 나머지 일본에 있는 M-24 체피 전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경전차였던 체피 전차는 북한 T-34에게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며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 일은 북한군 전차병들에게 미군 전차도 별게 아니구나라며 미군 전차를 무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끝내 낙동강까지 밀린 미군과 한국군. 1950년 8월 5일 김일성은 반드시 부산까지 진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며 8월 공세를 시작합니다.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이라는 천연의 장애물을 의지해 격렬한 방어전을 벌이게 되는데 무조건 돌파해야 하는 북한군은 또 한 번 믿을 것은 T-34뿐이라며 T-34 전차를 선두에 세웠습니다. 넘어야 하는 자와 막아야 하는 자의 처절한 혈투가 벌어지던 1950년 8월 17일 진격 중이던 북한군의 T-34 세대는 그동안 못 보던 두 대의 커다란 전차를 보게 됩니다. 당시 북한군 전차병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M-24 체피 경전차를 일방적으로 학살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차 역시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과감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미군 전차로부터 발사된 포탄이 맨 앞에서 질주하던 T-34에 명중하자 단 한 달에 그 자리에서 대폭발을 일으키며 파괴됩니다. 놀랜 두 번째 T-34 전차는 도망을 치기 시작하지만 역시 단 한 발에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공군의 공습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T-34를 단 한 발로 일격 필살했던 거대 전차는 바로 미군이 투입한 M-26 퍼싱 전차였습니다. 90mm 전차포와 102mm에 달하는 장갑을 보유하고 있어 T-34 전차를 능가했습니다. 전차 성능도 그러했지만 전차병들의 전투력 수준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 기갑부대들과 싸우면서 이겼던 실전 경험 때문에 북한군은 감히 상대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드라마틱한 일이 다음날 벌어집니다. 6.25 전쟁 중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대의 멋진 기갑전이 벌어진 겁니다. 다부동으로 대규모의 북한군 T-34와 SU-76 등이 한꺼번에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퍼싱 전차에게 당한 후 복수하기 위해 북한 전차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그동안 약한 체피 전차를 투입하여 일방적으로 당했던 미군도 기다렸다는 듯 퍼싱 전차 1개 중대를 투입합니다. 미군의 퍼싱 전차 중대가 발생하는 전차포 폭성이 계곡에 울려 퍼질 때마다
몰려오는 T-34-85와 SU-76 자주포는 하나씩 불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미군 전차포의 사격과 독일 티거보다도 2mm 더 두꺼운 퍼싱의 전면장갑, T-34 전차의 공격을 모두 튕겨내면서 퍼싱이 쏘는 전차포는 일격 필살이었습니다. 야간에 벌어진 이 전투는 멀리서 보면 선명한 포탄 궤적이 쭉쭉 뻗어나가자마자 전차가 꽝꽝 하고 폭발하며 산에 울려 퍼지는 폭발음이 마치 볼링장에서 공에 맞은 핀이 쓰러질 때 나는 텅텅 하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별칭이 바로 볼링장 전투. 북한군은 이 전투에서 T-34 전차 14대와 SU-76 5대가 박살납니다. 이 전투 후에 북한은 감히 미 기갑부대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 기갑부대의 신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군의 퍼싱 전차는 우리가 잘 몰랐으나 6.25 전쟁과 인연이 깊은 전차입니다. 6.25 전쟁 중 퍼싱 전차가 활약했던 드라마틱한 활약이 또 있습니다. 이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공군이 개입하여 유엔군과 국군이 정처없이 후퇴하고 서울까지 이른 상황이었던 1951년 봄, 중공군은 총 6차례 대공세를 감행하며 치고 내려왔는데 퍼싱의 대활약은 중공군 5차 대공세 때 일어납니다. 미군은 중공군 포로들로부터 중공군이 너무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오느라 보급이 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군은 중공군의 보급이 바닥날 무렵인 1951년 5월 22일 퍼싱 전차 200대와 보병 장갑차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번개처럼 치고 올라가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미군이 맡은 지역은 서부와 중부전선 지역 전체입니다. 이 지역은 평야 지역이 많았기에 미군은 퍼싱 전차를 제대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퍼싱 전차 200대를 핵심 전력으로 갑자기 중공군을 찌르며 돌격하자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던 중공군은 놀래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은 퍼싱 전차 200대에게 대량 학살을 당했고 퍼싱 전차 200대는 이들을 맹추격하여 중공군은 죽어가면서 철원 북방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철원 북방까지 쫓겨간 중공군은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퍼싱 전차 200대에 학살당한 중공군은 최소 3만 명 이상, 중공군의 대량 섬멸로 끝난 5차 대공세, 드디어 맥아더가 염원하던 적의 대량 섬멸을 위한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전차 200대가 주역이 되어 이룬 대성공, 좀더 많은 기계화 부대 병력을 동원한다면 이대로 치고 올라가 대동강을 넘어 평양까지 진격하여 대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중공군은 물론 북한군까지 대량 섬멸이 가능했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있던 트루먼, 그는 한국전쟁을 승리로 끝내버릴 이 절호의 찬스를 살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원래의 진출계획선 철원 기마에서 정지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고 1951년 5월 20일 철원까지 치고 올라간 이 작전은 한국전과 인연이 깊은 M26 퍼싱 전차가 한반도에서 남한을 구했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저와 관심사가 같으신 구독자님들은 모두 구독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